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 말 그대로 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고요. 먼저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IP 버전 4가 고갈 상태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IP 전 세계적으로 IP 버전 6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됐고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상반기까지 아직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IP 버전 6를 이렇게 그뭐 할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 IP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장비는 앞에서 한번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뭐랄까 이게 꼭 자격증이 뭐 어떤 이유에서 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기술도 좀 듣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면, 일석이조겠죠. 그죠?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하면 이런 건잘 모르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네트워킹의 개요는 각 운영 중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근거리 통신망과 광대역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랜을 연결을 해서 웬을 만들고요. 웬을 연결해서 맨을 만들고 각 도시마다 메트로폴리탄 어리어 네트워크니까 도시마다 또 연결하면 결국은 걔네가 인터넷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는 자, 리피터라고 해서 우리 신호 증폭하는 거 배웠고요. 자, 브릿지는 프로토콜의 변환 없이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고, 라우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다른 형태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접속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어떤 걸 추가한다 했어요? 전송 경로를 얘네가 결정을 해주죠. 게이트웨이가 이제 바로 라우터 안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기 같은 것들이 보통 우리가 라우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게이트웨이가 들어있게 되죠. 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다 아실 테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TCP와 IP에 대한 내용, 그 프로토콜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꼭 TCP, IP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다이 TCP, IP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다 아실 겁니다.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속성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속성이 아니지. 제가 지금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될런지 모르겠다, 그지? 자, 여기에서 아마 속성이 있던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뭐예요? TCP, IP 해가지고 버전 4, 그다음에 버전 6, 이제 요걸 변경하는 기술에 대한 건 정보 처리에서도 나옵니다. 뭐 터널링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무자동화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 중에 TCP, IP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인터넷 이 TCP/IP 기반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TCP/IP 상에서 운용되는 서비스들 종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우선은 따따따라고 하는 것들. 우리 뭐예요?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는 서버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클라이언트라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정보를 검색받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영화를 하나 보려고, 응?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어디 가셔가지고, 응? 그래서 영화를 보려고 예매를 했는데 이게 왜 열려있냐. 아무튼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소스 보기가 바로 안 나오네. 다른 거 열어서 볼게요. 다른 거, 우리 뭐 두목넷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해보면 여기 HTTP라고 나오죠? 이게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기반에서 웹을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바로 그 따따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소스북이라고 있어요. 딱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해보면 여기 소스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북이 하면 이런 코드들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게 바로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웹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바로 이 따따따라는 거지. 몰랐지? 이런 거 알면 좋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FTP라는 거는 이제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데요. 파일 전송할 때 어느 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네이버 자료실이나 이런 데서 그 자료를 받을 때 FTP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보다는 뭐 어떤 게더 있냐면
그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자동화 필기가 예전에 거가 지금 올려져 있을 텐데 아마 여기에 보면 없어졌네. 그 정보 처리에 있나? 여기에 이제 파일을 올려놓은 게 하나 있을 텐데 사무자동화 있던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강의한 다운로드 이렇게 해보면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요 FTP에서 이제 파일을 다운받게 됩니다. 이게 파일 다운받는 방식이 바로 이제 FTP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또뭐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RFTP라고 그래가지고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관리하거나 할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 프로그램 공유할 때 가끔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텔넷이라는 건 이제 원격 접속인데요. 원격 접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뭐 해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텔넷 하시고 여기에서 뭐 누가 있을까? 어디에 요즘엔 텔넷 서비스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연결이 안될 겁니다 아마. 예, 안 되네요. 그래서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이게 텔넷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래는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네요. 그래서 보통은 SSH 방식을 이용을 한뭐 원격 접속해가지고 이 커맨드 상태상에서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할수 있는 기술을 텔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원격 접속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약자 바로 텔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유즈넷이라는 데가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얘는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서비스다 그랬는데 요즘으로 친다 그러면은 뭐 카페, 인터넷 카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익명의 FTP 사이트에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수 있기는 한데 현재 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유즈넷이나 아키나.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쯤? 제가 지금 22살이니까 15년 전이면 제가 한 5, 6살 때쯤? 그때쯤 한번 한참 쓰던 그런 기술들이에요. 뭐 이메일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인터넷 주소 체계는요. IP 버전 4 기준으로 옥텟은 8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0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의, 요게 이제 하나의 옥텟이에요. 왜 하나의 옥텟이냐? 2의 8승이 얼마예요? 2의 8승이? 256일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총 개수가 256개죠? 아, 선생님, 255인데요. 0부터 시작하면 256개잖아. 그지? 그래서 IP를 256개를 할당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총몇개 단위로 돼 있냐면, 하나, 둘, 셋, 네개 단위로 돼 있습니다. IP. 여러분들 컴퓨터들도 IP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 IP가 나와 있죠. 그래서 192.168.0.3, 255 이렇게 이 서브넷 마스크도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웨이도 나오네요. 게이트웨이. 저희는 공유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기의 그 게이트웨이 주소가 결국은 이 라우팅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라우팅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게이트웨이가. 그래서 이렇게 1번이 결국은 공유기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168.0.1. 여러분들 공유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192.168로 씁니다. 이제 나중에 좀더 이제 정보 처리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이게 그 IP 클래스 중에서 비사용 클래스라고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얘는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게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나 이렇게 DHCP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IP가 돼요.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127번. 127.0.0.1. 요것도 비상용 인터넷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아, 뭐야?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국제 인터넷 그 IP 할당하는 곳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제 기사가 났으니까 어제부터 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5월, 6월부터 이제 IP 버전 6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IP를 할당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제 그 저희 같이 이제 서버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거시기 해불게 되겠죠. 그래서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요, 128비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얘는 몇 비트? 8비트. 얘는 거의 무한정입니다. 아까 그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기자가 공대 출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128비트를 숫자로 나타내니까 이게
경, 막 이렇게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뭐 이상한 단위가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단위가 가는데, 그거를 뭐 승수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꼬린말로 많은 공대생들이 그걸 읽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 긴 그 자릿수를 읽는 방법들, 이렇게 잘라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면서 저 사람 저 무식한 게 저게 기자냐고 막 그러면서. 저는 이제 꼬린말 보는 재미로 가끔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보면 재밌어요. 응?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IP를 뭐 몇십 개씩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된 것이 IP 버전 6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비트라고요? 128비트가 돼요. 얘는요, 8비트가 아니고요, 32비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8비트 옥텟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좀 아까 4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8비트가 4개니까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IP 버전 4는 32비트, 6는 몇 비트? 128비트예요. 됐죠? 자, IP 버전 4의 특징은요, IP 버전의 TTL 필드는 IP 버전 6의 홉 제한으로 불린다. IP 버전 4의 옵션 필드는 여기에서는 IP 버전 6에서는 확장이도록 구현된다. IP 버전 4의 총 길이는, 총 길이 필드는 IP 버전 6에서 제거되고 페이로드 길이로 대체된다. 요런 뭐 특징적인 것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클래스예요. 워낙 이 범위가 크다 보니까 IP 버전 4도 클래스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반으로 나눴어요. 단위를 나누는 거에서 A 클래스다 하면 어떤 거냐면, 앞에서 제가 이게 옥텟을 네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네 개 단위 중에 이게 클래스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세 개, 네 개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세 개 클래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할당이 되는 게 A 클래스가 되고요. 요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B 클래스가 되고, 여기까지 할당하는 것이 바로 C 클래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유기 하나가 이제 하나의 C 클래스를 갖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단위가 되는 게 이제 AC 클래스고, D하고 E는요, 이제 뭐, 멀티캐스트하고 실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총 24비트. 총 24비트의 호스트 사용 가능하고요. 얘는요, 16비트. 그리고 얘는 예, 8비트.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됐죠? 왜 그럴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8비트잖아. 그지? 그래서 8비트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총 몇 개? 256개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게이트웨이하고 장치 하나 더 빠집니다. 그래서 두 개 연결 단말을 뺀 254개까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기 구매할 때 보면은 최대 컴퓨터 연결 대수가 아마 255대나 253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게이트웨이가 IP를 하나 먹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254개 그죠? 254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C 클래스가 되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C 클래스가 왜? 우리가 지금 실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응? 근데 이제 클래스를 나눌 때 어떤 거냐면 자주 이제 제가 그 다시 한번 그 제 네트워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라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68.0.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제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 IP 주소는 03이죠? 그러니까 제 클래스는요 19.168.0인 거예요. 그 하위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자리가 총 256개를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C 클래스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B 클래스다 그러면은 요게 168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두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클래스는요, 여기에는 192가요, 1부터 255까지, 0부터 255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255까지의 숫자 하나가, 그 숫자 하나가 전체 A 클래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요. 클래스는 총 몇 개? 다섯 개로 구성이 된다. 그 중에 A, B, C는 IP의 그 각각의 옥텟에 대한 그 할당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클래스하고 E 클래스 각각 얘네들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멀티캐스트용이나 혹은 실험용이 됩니다. 멀티캐스트가 뭐냐?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E 클래스는요 실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E 클래스 자체가 개념이 없어졌어요.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쪼개 쓰고 막 이렇게 되겠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네트워크 요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서브넷 그 게이트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서브넷 마스크가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구나. 여기에 속성에 들어가 봐야지 아마 서브넷 마스크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TCP/IP 4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IP를 적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IP 주소 이게 자동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C 클래스니까 192.168 아까 우리가 적었던 0, 뭐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뭐, 이, 제 컴퓨터가 IP가 10번이었잖아요.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255250 이렇게 나오죠. 맨 뒤에 0이 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255 C클래스, 이 해당하는 255대, 현재의 네트워크의 크기가,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가 255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개의 컴퓨터를 사용하겠다. 이한 네트워크에서 100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55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255에서 해당 사용 개수를 빼주면 그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데 이 서브넷 마스크를 왜 쓰느냐? 이게 또 이제 궁금한 거지, 그지? 왜 쓸까?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냥 만약에 그냥 막 그냥 IP를 할당하고 하다 보면 구역 근거리 통신망 구역이 확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게이트웨이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서브넷을 주는 거예요. 서브넷이라고 하는 서브 넷 마스크라는 걸 주는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야, 여기 네트워크에는 총뭐한 200대 정도를 할당하겠다 하면 200개 외에 해당하는 애들은 네트워크와 연결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안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자로 어떻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클래식한 기존의 네트워크를 서브, 즉 메인이 아닌 어떤 가공을 통해 네트워크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리하기 위한 거, 구분하기 위한 거. 어떤 기관에서 배정받은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 작은 네트워크로 나눠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IP를 만약에 255개를 받았다 하면 C클래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브넷을 255로 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애들의 255대를 모두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255개를 IP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서브넷을 100으로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요. 100개의 컴퓨터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155개밖에 못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거리 네트워크망에서 각 네트워크망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IP 주소 네트워크 구분과 호스트 주소 부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컴퓨터가 100대인데 C클래스를 받아왔다고 치면은 디폴트 기본 서브넷 마스크로 사용할 경우 100대가 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서 브로드캐스트 영역이 커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서브네팅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나눠주고 IP 할당도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지금 IP를 100개를 받기는 했지만 얘네를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IP가 한 컴퓨터실에 막 30대 정도씩 있다고 칩시다. 30대. 그러면은 한 컴퓨터실 얘가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이죠. 얘도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이죠. 그럼 전체 여기에서 몇 개를 받았다고요? 100개를 받았으면 이 네트워크에 여기에 속한 컴퓨터들에다가 내 서브넷 마스크를 얼마로? 서브넷 마스크를 얼마로? 여기에서는 30이니까 총 100개에서 255에서 30뺀 얼마? 200, 225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주면 이 네트워크에 있는 거는 30대만 맞는다. 또 30대만 맞는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부 네트워크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별 당연히 A 클래스는 A 기준 첫 번째 걸로 기준하니까 255 이렇게 255빵빵빵 이렇게 되고 B 클래스는요. 요두 자리가 가변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C 클래스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이 가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다음에 DNS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를 쓰지 말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시작 버튼에 보면은요 밑에 그 공백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명령 그 프로그램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시면은요 이런 거다 심심하니까 한번 보자. 보조 프로그램에 명령 프롬프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실행을 해보세요. 명령 프롬프트 여기에서 핑 이렇게 치시고요. 어느 서버랄까 요즘엔 다 막혀 있어가지고 다음 전넷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음 넷이라고 인터넷에 치지만 얘네 서버의 IP 주소는 211.115.77.213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인터넷 창을 여시고요. DNS가 뭔지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커말이나 워드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안 알려주는데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211.115.77.213 이렇게 치시면은요. 얘가 다음으로 들어가요.
그죠? 다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막아놨죠? 왜? 얘네가 지금 뭐예요? 해킹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그지만 지금 여기다 211, 뭐야? 115, 뭐, 77, 213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다음으로 가잖아. 이게 바로 DNS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터넷의 서버 주소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DAAUM, DAUM.NET라고 들어가죠? 얘가 바로 도메인 네임인 거예요. 요거를 바꿔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얘를 DNS 서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짜증나게 여기에 있는 DNS 헤더 플래그 필드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틀리라고 낸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뭐, 굳이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DNS가 뭐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문자로 변경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게 해주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런 거는. 돌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인터넷 서비스에서 다른 컴퓨터를 자신 컴퓨터와 같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야? 텔넷이 되겠죠? 네트워크 내에 주소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 중에서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해서 몇 비트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사용할지 할당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서브넷. 그죠? 서브넷. 전체 네트워크, 메인 네트워크에서 분할한다. 서브넷. 됐죠? 다음 1, 2 설명과 관련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그랬습니다. 다수 사용자들이 각 분야별 공지사항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앞에서 고퍼라는 거 배웠었죠. 아, 유즈넷, 유즈넷. 아, 고퍼 아니죠. 유즈넷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컴퓨터들을 파일을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FTP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나번이 되겠네요. 됐죠? 유즈넷. 자, 다음 중 IP 주소 형식의 형식 중에서 호스트를 가장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건 당연히 A클래스죠. 그죠? 첫 번째 있는 뭐 옥텟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사용하는 거는 A 클래스가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C 클래스가 됩니다.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C 클래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